이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계속 녹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만 그 안에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바로 실시간 아니면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 그다음에 실제로 공략한 종목으로 가지고 제가 디테일 같이 넣어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히 집중하셔서 반드시 내 것으로 흡수하셔서 바로 마법을 부리는 내 계좌의 마법을 부리는 이러한 기법을 반드시 숙지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볼 종목은 코아시아라는 이제 종목이에요. 이제 코아시아는요, 제가 이제 저번 주 바로 찾아뵙고 저번 주 아마 목요일인가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수요일 날 바로 이제 일본 이제 차트 보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포션 기법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가 기준으로 해서 20% 정도의 이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연봉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봉을 보면 어떻죠? 상승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상승이 나오려면 어떤 재료, 다시 말해서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감원에서 쫓아와요. 이거 왜 올라가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게 쫓아와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올라가야 될, 급등해야 될 명분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해서 파트너 이제 솔루션 기업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제 카더라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일단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타이밍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구간이다. 그런 구간에서 뭐가 맞아 떨어졌어요? 바로 포션 기법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코아시아를 저번 주에 우리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다 진입을 하셨죠? 예, 진입을 하셔서 수익이 이미 많이 난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보유 중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22년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6,300만 주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딱 터지게 되면 코아시아는 아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바로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 그다음에 아까 카더라라는 뉴스가 사실 굉장히 셌어요. 센 상태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재료도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일봉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겠죠. 이제 일봉에서 이제 진입을 한 가격대가 포션은요. 바로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죠. 여기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월 달에도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이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0만 주예요. 265만 주인데 바로 3월 15일 날 무려 1200만 주가 그냥 한 번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바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조금 눌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상승이 더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전일 포션 기법 검색기 받으신 분들 확인해 보시니까 어때요? 종목은 5개였을 거예요. 5개로 압축이 된 거.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직장인 분들 이게 굉장히 바쁘고 그다음에 가정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한 이제 아기들 재우거나 아니면 아기들 학교 보내고 다 했을 때 아 그래도 주식으로 좀 용돈벌이 아니면 학원비를 벌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있을까 해서 종목을 5개로 딱 압축을 하고 그 압축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뭔지 선택을 하시고 픽을 해서 하면 바로 수익이 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코아시아 기법으로 또다시 어제 검색기 보셨으면 뽑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말해서 기법에도 부합이 되고요. 연봉 보셨으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강세도 보여지고 재료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흐름 지켜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아시아부터 살펴봤습니다.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고 이후에 어김없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노란 톡방 계속해서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123 적고 QR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검색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저번 주까지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 무료로 드린다라고 해서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이 검색기 이제 종목을 좀 걸러내서 압축해서 상승할 종목을 공략을 어떤 종목을 해볼까 이렇게 걸러낸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이 대략적으로 2,500개가 있는데요. 우리 앵커님, 만약에 오늘 이제 지금 장이 열렸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하셨지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너무 많아요. 사고 싶은 맞습니다. 종목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핫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리튬과 그 밖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임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출산, 그 밖에 비트코인, 금리, 그 밖에 종목도 2차전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어떤 종목이 세게 갈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매일매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기로 해서 그 종목이 2,300개에서 많게는 15개 정도가 발생이 될 거고요.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아마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색기로 해서 종목을 이제 속가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속가낼 수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속가낸 종목마저 확률적으로 시장의 70% 정도 이상의 정도의 상승 확률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정말 마법과 같은 그러한 기법, 종목 검색기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기로 종목을 속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검색기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술사님? 일단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미 제가 이제 지금 방송을 한 지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배포를 어떤 할지 분들께 또 무료로 배포를 해줄지는 네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조금 더 시청률을 끌어올리는데 힘써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네, 또 많이 봐주시면은 마수자님께서 무료로 배포를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노란 톡방으로 계속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 포션 기법이 나오는 종목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예, 다음 종목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큐렉소입니다. 이제 큐렉소. 네. 네, 발음 잘 안 되네요. 예,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다들 이제 로봇 관련과 그다음 위료 기기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MS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바로 수술 로봇으로 인해서 협약을 맺고 뭐 기술 연구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좀 심플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제 일봉 차트로 넘어갈 텐데 일단 22년 거래량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것도 3,700만 주 정도밖에 거래량이 연봉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보셨다시피 굉장히 역사가 그래도 제법 된 법인이다.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팁들이 바로 좀 상장을 했을 때 시초가가 있겠지만 그 밖에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눈으로 보시면 이러한 저항대가 보인다. 그러면 공략을 해야 될 가격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말씀드릴 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바로 이건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필요 에너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렇죠? 연봉에도 약 3,600만 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필요 에너지는 150만 주만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포션 기법. 다시 말해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 좀 더 해서 급등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8일과 3월 16일 날 포션 기법이 포착이 되었는데 바로 최근에 16일 날 420만 주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는 경험이 많으셔서 약간 좀 고수들이 좀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가격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디테일들 요것도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캔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캔들 뽀개기라고도 하고 쪼개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것들 하나의 양봉으로 보시면 이틀 동안의 봉을 하나의 양봉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윗꼬리를 달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접목을 시키는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탈을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갈 수가 미래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따라 들어가야 될 이러한 가격대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설사 내가 아직 초보기 때문에 주식이 초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시면 됩니다. 아 설사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러한 구간에만 포션 기법에 확인을 하시고 공략을 하시더라도 그냥 2, 3일 만에 20에서 30% 수익 나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애매한 종목들은 빼셔라. 하지만 내가 매매를 하고 나 정말 매매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검색기에 만약에 이런 날 뜨거든요. 그럼 이때 공략을 하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또 다른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뭐 바이오 파마도 있고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제가 지난해 정말 문의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거에 대해서 정말 문의 너무나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켜만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금일 뭐 포션 기법에 부합이 돼서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항상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고 그 시행착오에서 항상 디테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로 해서 기법이 100% 다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으로 해서 또 제외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지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봉으로는 이제 3년밖에 안 되죠. 봉이 3개니까 3년밖에 안 되고요. 이제 22년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억 2천만 주 정도 됩니다. 1억 2천만 주 정도 되는데 이때 바로 이제 예상되시나요? 지난해 얼마나 좋은 뉴스들이 많았어요. 바로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HD201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나요? 아무튼 저기 유방암과 위암 치료제로 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HD201에 대한 이러한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바로 스푸트니크에 바로 위탁 생산한다라는 이러한 또 소식으로 해서 기대감도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췌장암에 대한 또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문의도 많이 받고 저 역시 관심이 있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눈치채셨죠? 포션 기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포션 기법이 해당이 이때는 안 되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이제 계속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들 반드시 경험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손실하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속아내셔야 된다. 종목들 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봉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죠? 당연히 부합이 돼서 제가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 이제 드린 게 이제 이게 500만 주 필요 에너지는 이제 500만 주고요. 예, 지금은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포착이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난해 말씀 드려 볼까요? 지난해 보게 되면 요럴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는데 요때 보면은 11,000원대죠. 그렇죠? 11,000원대고 이때 7,000원, 8,000원대예요. 7,000원, 8,000원대인데 2,970원까지 그냥 하염없이 하락만 하는 거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이때가 22년이니까 21년 거래량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선별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결과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지금은 이와 같은 부합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에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포션 기법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기간이죠? 바로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입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 실적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무리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신라젠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은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적이 아무리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벗어나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되죠?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프리티지 바이오는 제가 뭐 이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부합이 됐지만 너무나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라면 결과론적으로 상승 나왔어요. 그래서 기법에 맞아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3월달 제외하자. 다른 종목 갈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지스 이런 종목들 하면서 거래 정지 당하는 그런 위험까지는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우리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프레스티지 바이오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렉소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 다만 재무는 또 따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지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테마술사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요. 이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QR코드에 인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메라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재중 개발이 맞춰진 검색기도 테마술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배포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빨리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단톡방으로 입장을 해 계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비밀번호 1123 기억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강의 또 마지막 파트를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종목 봐주실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지앤원 에너지입니다. 예, 지연원 에너지,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 예, 노란 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오전이었습니다. 오전이었는데 너무 셌어요. 예, 너무 셌기 때문에 타이밍적인 타점으로 이제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개인 매매로는 너무나도 공략하기 좋은 이제 그런 종목이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공략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부합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 어떻게 해야 되죠? 공략하셔야 된다. 공략해서 아마 그분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0%가 넘었던 걸로 50%가 60%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리튬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미국에 염호가 있는데, 일단 그거와 관련해서 바로 리튬을 이렇게 직접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으로 인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튬 관련 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연봉으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재료는 결국엔 리튬 관련 주로 해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됐고 당연히 포션 기법에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그러한 상황. 물론 강원 에너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지만 그래도 공략을 해야 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바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이렇게 가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필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 1,900만 주 정말 주식 수가 많다라는 거를 이제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1,900만 주라는 게. 근데 부합이 됐죠. 부합이 되면 아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확률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재료 찾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2,600만 주가 3월 2일에 부합이 되었습니다. 3월 2일에 부합이 되게 되면서 또 이와 같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이러한 구간에서도 바로 P0를 공략을 하셔도 돼요. 왜? 왜 공략을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아까 연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봉에 보시게 되면 연봉 잠깐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보이시나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꼬리를 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 종가상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인 거죠. 실시간으로 해서 이미 지금 어느 정도의 주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은 공략을 해야 되는 아까 요 부분들 5천 원 부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디테일이에요, 지금.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디테일을 가지고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러한 5천 원 부근들, 이 5천 원 부근들 당연히 여기서도 P0, 다시 말해서 P3까지 공략을 하셔도 되고 설사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연봉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시고 P
비중 계획을 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디테일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혜넌 에너지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금일 이제 네 종목으로 해서 앞쪽에서 말씀드리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색기로 해서 이제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검색기만 받아서 아 이제 나는 이제 돈 다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행착오 반드시 겪으셔야 되고 그다음 매일 아침 제가 11시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러한 시간적인 부분들 1년, 2년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다 저의 노하우를 지금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11시에 오셔서 요 기법 강의 숙지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금일 기법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